네, 안녕하세요. 염자 재배 전문 농장에서 염자를 영상에 올려드립니다. 구경하세요. 너무 예쁜가요? 자세히 보면 더 예쁘고, 농장에 오셔서 직접 보시면 실물 깡패입니다. 이 아이는 아르헨티나 금으로 유통하고 제가 제법 포스가 있는 이런 아이입니다. 자, 너무 멋지죠? 너무 멋지죠? 요런 아이들을 오늘은 아르헨티나 금을 제가 굳혔어요. 그리고 색감이 조금 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아이고, 이뻐요. 아이고, 이뻐요. 자, 요런 아이들 소개합니다. 요 아이가 아르헨티나 금이고, 우리 농장에 와 보신 분들은 밖에 노지에 있습니다. 오늘, 어제 햇빛이 따가워서 살짝 화상 입을까요? 그래서 이제 드려야겠어요. 제가 샤워를 살짝 시켜줬는데, 아르헨티나 금 3만원짜리 이렇게 예쁜 아이. 아이고, 염자가 무슨 이렇게 이쁘냐, 그죠? 물론, 꽃 염자, 뭐, 다른 등등등의 염자가 이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만, 미스 코리아 중에서 진이 제일 이뻐요? 맞습니다. 염자 중에서 이렇게 미스 코리아 진 아르헨티나 금 3만원짜리 출하합니다.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자, 구독자님들이 외두 달라고요. 다 외두인데, 아래에서 자구가 나왔는데, 하나를 자르면 작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농장에서는 자를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아르헨티나 금 이쁜가요? 자, 그리고 요, 아이고 세상에, 이쁘다. 골드 코인, 아, 얘는 탑레드요, 탑레드. 탑레드는 두 가지를 소개하겠어요. 탑레드는 요렇게 작은 사이즈는, 어머, 가격이 어디 갔대. 자, 두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있어요. 조금 동생하고 하나는 엉아하고 이렇게 자 탑레드 염자인데 붉은 기운이 굉장히 많다는 뜻입니다. 탑레드 염자이고 하나는 12,000원, 하나는 2만 원. 그래서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12,000원짜리 달라, 2만 원짜리 달라 하셔요. 아, 아르헨티나는 3만 원짜리만 있어요? 아유, 아까 그 제일 처음에 봤던 게 10만 원이에요. 10만 원이에요. 자, 아르헨티나 금은 3만 원, 10만 원 주문하시면 되고, 10만 원짜리는 뽑아서 배송합니다.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그냥 분체 배송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골드코인요. 아까, 맞아요. 세상에. 조금 덜 노랜데, 1년만 묵혀보시면 정말 개나리만큼이나 노래지는 지난번에 소개했던 12,000원짜리가 다 품절이 됐어요. 요게 12,000원짜리. 자, 골드코인 중짜라고 하시고 2만 원에 소개합니다. 골드코인 중짜이고 2만 원에 소개합니다. 어떠신가요? 아이고 세상에. 탑레드 옆에 있으니까 탑레드는 더 빨개 보이고 골드코인은 더 노래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꽃염자는 꽃은 이제 다 제가 오늘 그큰 대품, 제 키만한 대품을 근처에서 영상 찍다 보니까 세상에 12, 1, 2, 3, 4, 5개월이 염자꽃이 피어 있더라고요. 다육이 중에서 아니면 일반 꽃 중에서 이렇게 5개월 동안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건 바로 염자. 자, 꽃염자는 2만 원. 자, 꽃염자 2만 원이고 황금염자가 있는데요. 황금염자는 아직 물이 좀덜 들었는데 제가 요렇게 좋은 아이를 황금염자 2만 원에 드립니다. 황금염자 요렇게 좋은 아이 아직은 물이 좀덜 들었어요. 우리가 아주 추울 때는 문을 다 닫고 살잖아요. 지금은 저녁 때 문을 다 열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가장 물이 잘 듭니다. 자, 그래서 꽃염자 2만 원짜리 달라, 황금염자 2만 원짜리 달라 하면 될듯 싶고, 자, 지금부터는 화분 소개하겠어요. 자, 요 화분은 염자, 맞아요. 도엔도 물레분 33번. 화분은 12,000원이에요. 여기다 식재하면 식재 후 배송 아주 잘 갑니다. 예, 식재 후 배송 아주 잘 갑니다. 2만 원짜리 심기는 조금 작은 듯 하나, 그러나 염자를 너무 큰 데다 심으면 어때요? 아이고, 키만 크고 목대가 안 굵어. 그러니까 조금 작은 분에 4, 5년 정도만 굳혀보시면 키는 크지 않고 목이 굵어지는데 위에 있는 거는 1년이면 쫙 만듭니다.
아셨죠? 자, 도엔도 화분. 자, 그 다음에 6.2분 27번. 만 원짜리 화분이 이렇게 인기 있을 수가 없어요. 자, 6.2분 27번. 만 원짜리에 식재 해달라. 아, 아르헨티나나? 그 다음에 골드코인 2만 원짜리 심으면 아주 이쁠 것 같아요. 얘네들은 다 12,000 원짜리 심었습니다. 자, 되셨죠? 6.2분 27번으로 소개했습니다. 화분. 자,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지난번에 시흥의 구독자님이 요 화분을, 이게 빈티지? 빈티지 화분. 제가 이두 가지를, 15,000원에 팔아요. 하나 15,000원씩. 하나는 낮고 원형이고 하나는 살짝 V라인입니다. V라인. 예, 그래서 어머 세상에. 맞아요. 제가 그 애원ium의 아이들을 심으려고 지금 점찍어 두었어요. 제 화분 한 번만 더 다시 볼게요. 그리고 이 아이 불야성 금염. 우리 집의 트레이드 마크예요. 세상에 이렇게 예쁜 불야성금. 그때 당시에 염자도 돈이 들어온다고 하지만 불야성금도 하나만 있으면 죽을 때까지 부자 된단다. 이렇게 해서 제가 드렸던 아이. 구독자님, 불야성금은 요 아이가 3만 원이에요. 지금 에게 지 거는 금이고 내 거는 금이 왜 아니냐고요? 아이고, 흙 털어서 분 갈아 보세요. 자, 3만 원 불야성금인데 이게 똑같은 아이예요. 뽑아달라고요? 아이, 싫어요. 분은 36,000원짜리. 그래서 66,000원이면 요 식재되어 있는 불야성금으로 보내드립니다. 괜찮죠? 괜찮죠? 세상에. 자, 이 손가락 선인장도 꽃이 맺었나요? 어머 세상에, 꽃대 올라오네 그래요. 요 꽃대 다 올라오죠? 아이고 세상에, 내가 꽃 피는 봄에 야외로 꽃 구경을 가지 않아도 우리 집에도 꽃 구경을 할 만합니다. 자, 제가 여기 왜 왔냐면 화분 소개하려고요. 자, 빈티지 화분인데 이렇게 두 가지 스타일로 소개합니다. 어머 새 사이사이에 막 자, 이렇게 살짝 원형이 있잖아요. 15,000원이에요. 이렇게. 그다음에 요 살짝 길잖아요. 15,000원입니다. 아이고 괜찮네. 화분 가격. 예, 네, 맞아요. 그 선물하는데 그요 위에 아이들은 전부 다 골드코인 4만 원, 그 탑레드 4만 원, 덕양갈매기 4만 원. 합이 5만 5천 원. 택배, 어머, 얘는 뽑아가요, 뽑아가요. 안 돼, 이렇게는 안 돼요. 뽑아갑니다. 자, 분 따로, 분 따로. 이렇게 가요, 이렇게.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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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갑니다. 자. 자, 아유, 세상에, 이뻐라. 자, 요, 빈티지 화분이라고 주문하면 됩니다. 빈티지 화분. 15,000원이니, 아이고, 괜찮습니다. 자, 인천의 최수종. 아유, 요새 아주 그냥 콧대가 쎄졌어요. 구독자님들께서 우리 농장에 올 때마다 최수종 어디 갔냐고. 최수종을 자꾸 찾아서 인기가 하늘이 높은지 모르고 찔러 합니다. 자, 최수종 보고 가셔요. 네, 염자 중에서 오스비 큐어금입니다. 이름이 어렵다고요? 아유, 염자 100금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염자 100금, 15,000원짜리가 12,000원인데요. 제가 한 가지만 봐드리면, 목대가 다 이렇게 목질화가 다 됐으니, 이런 거죠. 얼마나 묵은 아이이면, 사실 12,000원대는 제가 옆에 골드, 탑레드 있잖아요. 이렇게. 목질이 덜 됐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목질이 다돼 있고, 이렇게 염자 중에서 100금. 염자 백금인데, 어머, 얘는 또 백금이라고 하기에는 노란금이 많이 나왔네요, 그죠? 자, 오스비 큐어금이고, 염자 백금이고, 15,000원짜리가 20% 할인해서 12,000원. 자, 그리고, 아유, 잠깐만요. 가지 마시고, 제가, 나비금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다 파냐, 안 파냐? 오늘은 나비금 대품을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근데 이게 바로 나비금입니다. 제가 나비금은 늘, 아유, 그 올해 팔거다 팔았다. 어머 세상에. 우리 그 염자 농장, 염자만 농사 짓는 공간에 가니, 제가 어떻게 해요? 짱박으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아유, 자, 세상에. 자, 나비금은, 자, 제가 대품만 있어요. 작은 사이즈는 현재 이제
판매할 게 다 판매분이 끝났어요. 나비금이고 5만 원입니다. 택배비, 어머, 내가 택배비는 무는 거예요? 예, 다른 거하고 같이 구매하실 수 있고, 이렇게 예쁩니다. 나비금. 제가 짧은 영상 올려드린 적 있지요? 예, 그 짧은 영상만 보고도 나비금이 있냐? 좀 팔아라. 예, 그렇게 했던 나비금을, 자, 이렇게. 세상에, 얼마나 이뻐요? 기가 막히게 예쁩니다. 나비금, 5만원짜리만 소개합니다. 5만원짜리만 있어요. 더 작은 사이즈, 더 큰 사이즈는 있습니다. 더 작은 사이즈가 없네요. 네, 안녕하세요. 다육이 농장 이화랜드입니다. 저희 이화랜드의 입구에 들어서는 전경입니다. 구독자님들이 맨 먼저 우리 집에 방문하면 가장 먼저 해주는 얘기가 기가 막히게 잘 키운다 야. 흙이 좋아서 그런 거야? 맞습니다. 그 쑥쑥이를 오늘 낱낱이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종이컵 보이시나요? 저 종이컵 사이즈 여기 종이컵 보이잖아요? 얼마나 큰 대품의 창, 얼마나 잘 달구어진 국민 바로 쑥쑥이가 그 비법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잘 키우는 데는 흙이 좋아서 그렇다고 구독자님들께서 입소문 내주는 바로 그 쑥쑥이 흙 영상 이어가겠어요. 네, 구독자님들 다육이 보셨잖아요. 그렇게 잘 키우는 다육이는 뭐가 좋다고? 흙이 좋다고 구독자님 스스로 우리 농장에 방문하신 분들은 입소문을 다 내줍니다. 자, 흙 어떻게 만드는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자, 나는 농부다 출연하신 그 사장님 맞으신가요? 맞습니다. 어머, 세상에. 자, 이렇게 나는 농부다에 출연하셔서 흙을 자랑해 주신 그 사장님이 맞습니다. 자, 흙을 어떻게 만들어요? 자, 다 이 재료는 거의 비슷한데요. 네. 각 재료마다 비율이 황금 비율로 이렇게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아, 제 각자의 재료는 비슷할 수 있으나 배합 비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자, 이렇게 10가지 재료에 살균, 살충, 질석, 무름까지 추가해서 비벼서 어떻게 비벼요? 기계로 이렇게 기계에다 넣고 돌려주시면 되죠. 아, 어머, 세상에. 우리 딸이 초창기에 고생한다고 사줬던 기계로 이렇게 비빈다 이 말이죠. 네. 자, 이렇게 비벼서, 자, 짠짠짠짠 이렇게 잘 만드는. 자, 어머, 세상에. 이렇게 다육이를 잘 키우기까지는 황금 비율의 흙이 중요하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황금 비율의 흙을 한 번만, 자, 베란다에서 굳히겠다. 그러면, 자, 쑥쑥이. 오, 그리고 소림마사. 네, 맞습니다. 그 베란다에서 나는 굳혀서 다육이를 키우겠다 하시면 쑥쑥이 2kg에다 소림마사 2kg를 섞어서 자, 제가 이 상태를 보여드리면 요렇게. 세상에. 이 흙으로 써보신 분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기 쑥쑥이가 제일 좋더라. 자, 소문 다 난 흙이 바로 이 흙입니다. 자, 그리고 자, 베란다에서는 쑥쑥이 2kg, 소림마사 2kg를 섞어서 굳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요, 어머, 세상에, 야는 뭐래요? 어, 창흙. 자, 구독자님들 요즘에 이렇게 잘 키우라임. 자, 구독자님들께서 이렇게 잘 키우는 창금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도 종자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지만 이런 아이들은 창금이에요. 자, 창금을 어떻게 잘 키워요? 세상에. 자, 제가 창금을 잘 키우는 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흙이라고 저희 산야초 60%에 나머지 배수 영양을 추가적으로 주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창흙으로 구독자님들께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해본 경험으로는 창흙을 넣은 창금이 기가 막히게 잘 크더라. 자, 요 창흙은 이제 지금부터 빨리 소개할게요. 이렇게 키워보는 창, 요렇게 키우는 창금을 구독자님들이, 자, 10kg에는 창흙을 2개 정도 넣으면 됩니다. 창흙은 1kg에 5,000원씩 판매하는데 10kg 쑥쑥이에 약 2개 정도 넣으면 제 생각에는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딱 알맞는 그런
창흑이 됩니다. 자, 쑥쑥이 한 번만 다시 정리할게요. 2kg는 5,000원입니다. 쑥쑥이. 5kg는 10,000원입니다. 10kg는 20,000원. 쑥쑥이만 구매 고저 하시면 한 박스에 택배비를 4,000원. 두 박스다 그러면 8,000원입니다. 택배비를 각자 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 5kg짜리. 그리고 제가 지렁이 100% 분변토는 얘 3kg에 10,000원씩 추가적으로 넣었는데 아가 너무 어린 아가인데 내가 키우고자 할 때는 저도 지렁이 분변토를 조금씩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창흑 소개했었잖아요. 창흑은 10kg에 2개 정도 1kg짜리 2개 정도 넣으면 제 생각에 아주 딱 알맞는 창금 흙이 된다고 제 생각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 영양제 필요하다고요? 자, 비타민 맞아요. 비타민이고 소자는 5,000원, 대자는 10,000원입니다. 칼슘은 석화를 갈아서 만들었습니다. 석화 갈아서 만들어서 키로에 4,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아이고 아른거려라. 자, 그 다음에 요 다육이볼 소자는 제가 입고지할 때 사용합니다. 2kg에 7,000원. 다육이볼 중자는 복토할 때 사용합니다. 2kg에 7,000원. 맞습니다. 그리고 화분이 커지면 12cm, 15cm 이상이 되면 맨 아래에다가 저는 가벼운 돌 경석을 깔아요. 경석이 얼마예요? 1.5kg가 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아니야 나는 복토를 중립으로 하겠다 그러면 중립은 5kg 5,000원. 소림마사를 추가적으로 쓰겠다. 5kg 5,000원. 맞습니다. 그리고 2kg 필요하신 분은 따로 2kg 2,000원, 소림마사 2kg 2,000원, 중립마사 2kg 2,000원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님들 제가 초보맘 시절에 요런 아이들 파는 데가 가장 어디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아이고 그러게. 자, 빨리 갑니다. 흰색 사각 9호짜리 9cm를 말해요. 지름이 가로 세로가 9cm예요. 높이도 9cm겠죠. 자, 이렇게 어머 세상에. 자, 이렇게 생긴 9cm짜리 사각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흰색 사각 9호짜리 10개 10,000원입니다. 10개 단위로 판매합니다. 자, 흰색 사각 12호짜리 10개 15,000원. 흰색 사각 15호짜리 10개 20,000원. 자, 9cm, 12cm, 15cm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혹시 요 근간에 우리 다 농장에 오신 분들은 이제 검정색에서 하얀색의 분으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는 더 큰 게 필요하다. 제가 이 보라색하고 연두색은 기가 막히게 맞춤으로 만들어서 구독자님께 제가 사용하고 써보니 좋아서 소개합니다. 자, 보라색 원형 15는 1,500원, 5개 하면 7,500원, 보라색 17, 하나에 2,000원, 5개 하면 10,000원입니다. 보라색 20, 하나는 2,500원, 5개는 12,500원. 색상은 나는 보라 할 거냐? 이게 보라인데 영상으로 다 흰색하고 구분이 되죠? 보라 맞잖아요. 자, 그다음에 연두색은 똑같은데 색상만 보라 달라, 연두 달라 하면 됩니다. 자, 흰색까지 다 같이 볼까요? 흰색은 사각이에요. 9호, 12호, 15호, 보라는 15호, 17호, 20호. 자, 사진 찍어서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자, 깔망. 예, 깔망은 맞아요. 그 도자기 화분 구매하면 제가 다 드리지만 따로 추가적으로 구매하면 천 원. 한 장에 1,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삼목판은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거를 삼목판이고 구멍이 없는 물 관수하는 거는 저면 통이에요. 자, 삼목판 37 곱하기 53은 4,000원. 저면 통은 37 곱하기 53이 5,000원.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요즘에 그 맞아요. 나는 농부다 출연하고서부터 그 흑사장님을 많은 분이 찾아서 흑사장님이 오늘 출연해서 정격 소개를 했습니다. 예, 꼼꼼하셔서 워낙 꼼꼼해서 잘 만드는 쑥쑥이 영상 특별히 구독자님들께 소개해 드렸어요. 건강하고 즐거운 다육생활 하시기 바랍니다.